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이폰 11이 슬슬 정체를 드러내려 하나 봅니다. 먼저 9월 10일에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애플의 이벤트는 새로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 그리고 홈팟 등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애플에 대해서 분석하는 많은 업체들이 아이폰 11은 뒷면이 인덕션처럼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인덕션 사진처럼 꼭 세 개의 인덕션 화구가 아이폰 뒷면에 카메라 세 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역시 이 루머는 맞는 듯합니다. 기즈모도라는 일본의 한 웹사이트는 아이폰 11 정품 케이스처럼 생긴 사진을 금일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벤 제스킨의 트위터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차기 아이폰의 모델명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이는 사진의 핸드폰 케이스에도 그렇게 명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로고가 상단에서 정중앙으로 배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아이폰 11 디자인 확정이다, 로켓 런처다, 이번에 삼성 갤럭시로 갈아탄다, 전면의 노출도 확정이다 는 식의 댓글이 보이네요. 아직 정확하게 애플에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과연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상 디자인에 애플 로고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평도 많고요. 과연 차기 아이폰, 아이폰 11 버전의 디자인은 이렇게 확정일까요? 우리 모두 9월 10일 팀쿡의 발표를 기다려봐요.